햇빛 장난 아니야. 나 더워. 엄청 더워. 원래 이열치열이라고 이런 날에 또 삼계탕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삼계탕으로는 진짜 거의 엄청 유명한 곳인데 30년이 넘은 삼계탕 집이거든요. 우와 대박이다. 너무 몸보신 제대로 하는데? 와 이거 봐, 찢어지는 것 봐요. 얘도 장난 아니야. 입에 들어가 뭐가 사라졌어요. 아 나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사랑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구리에 왔는데 오늘 몸보신하러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또 이제 날 더워지고 복날이잖아요 곧 있으면. 그래서 또 이렇게 삼계탕으로 몸보신 해줘야 되거든요. 여튼 오늘 제가 온 곳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삼계탕집인데 30년? 30년이 넘은 삼계탕집이거든요.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가족끼리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더워서 들어가야겠어. 안 되겠어. 나 에어컨이 좋아.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아 삼계탕. 삼계탕 방송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귀염당 삼계탕입니다. 네. 아 삼계탕 종류가 되게 많다. 와 10개가 있어요 삼계탕 종류가. 한 그릇 드시면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시는데 쨔양이 한 세 그릇은 드시면. 그러면은 네. 미용이랑요. 네. 얼큰이랑 흑마늘이랑. 네. 요 오리가슴살 떡갈비랑. 네. 이거 오리 보양탕도 하나 주세요. 너 닭발도 하나 주세요. 닭발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넉넉다가 한 7, 8인분 정도 드시면 올여름은 그냥 외투 입고 이게 조금 중요한데. 네. 저희 식전주로 즐기는 인생주라고 하는 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전인삼을 이제 국내산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48시간 이제 추출을 해갖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 직접 담그는 인삼채가 들어가 지호의 시그니처 알마늘 무침. 아. 인삼향이 장난 아닌데? 약간 그 인삼향이 진짜 확 느껴지면서. 그 술맛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먹기 전에 나오니까 좋다. 미용 한방 삼계탕. 아 미용이요 이거? 네. 와. 얼큰 한방 삼계탕입니다. 아 얼큰 한방. 네. 이게 흑마늘? 네 맞습니다. 흑마늘 같은 경우 색깔이 이게 닭가슴살인가요? 네. 아. 닭가슴살 떡갈비 불닭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문해주신 참마우리. 네. 커피머. 우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소스 이용한 네 천마중. 아 이게 죽이에요? 예. 너무 맛은 거예요. 무대라서. 아 지금 다 나왔는데 아,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는데? 삼계탕이 왜니까 삼계탕부터 먹겠습니다. 이게 미용 삼계탕이래요. 인기 메뉴. 와 이거 진짜 큰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딱 느낀 게 국물이 진짜 진한 게. 여기 이렇게 막 이거 있죠? 막 보이세요? 이거 얇은 막? 국물이 와 엄청 진하다는 증거인데 딱 봐도 벌써 맛있는데? 엄청 고와가지고 막 찐덕찐덕한 그 너무 고소해. 약간 엄청 고소하면서 약간 상큼한 맛이 조금 나요. 와 닭살 부서지는 것 봐. 엄청 부드럽나 보다. 소금에 이렇게 살짝 찌어가지고 살 그냥 쏙 분리되는데? 너무 부드럽다.
막 닭이 그 찐덕찐덕거리고 그리고 안에 살이 되게 부드러운데 담백해요. 입에서 그냥 뭐가 사라졌어요. 여기에 구기자랑 감초가 들어갔대요. 이게 피부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이거 되게 강추해 주셨거든요. 이거 오리랑 닭가슴살로 만든 떡갈비래요. 우와. 촉촉한데요? 촉촉하고 촉촉해요. 촉촉. 너무 맛있는데? 아 이게 삼계탕이랑 잘 어울리네. 닭가슴살을 요런 데 쓰는 거지. 우와 밥. 아 찹쌀밥이야 찹쌀밥. 밑에 닭가슴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우와 닭가슴살이 부드러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찹쌀밥. 찹쌀밥을. 와, 나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사랑해. 너무 맛있네. 이 가슴살 부분도 한번 오늘 아침에 하신 김치라고 들었는데. 좋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데 피부까지 좋아져? 안에 마늘도 맛있어. 다음은 얼큰. 이게 특이하게 얼큰인데도 빨갛지 않아요. 전 빨갈 줄 알았는데 안 빨개요. 이건 해장각이네. 여기가 특징이 국물을 한 입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 저는 이렇게 하얀데 이렇게 매운 삼계탕은 살면서 처음 보거든요. 고추 안즙. 닭다리살.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까지 쉽게 발라지나? 이게 닭도 얼큰하고 매콤해요. 얼큰하면서 진짜 한 개 딱 먹으면은 진짜 온몸에 땀을 쫙 뺄 것 같아요. 날개도 한 입. 와 장난 아니다.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닭이 진짜 부드러워요. 얹어서. 마늘. 와. 다리 하나를 들어서. 와, 살이 장난 아니야, 진짜. 막 4-50일간 방목해서 키운 웅추라 그러는데 방목해서 키워가지고 그 기름기랑 콜레스테롤이 없고 그리고 진짜 부드럽고 쫄깃해요. 얘만 먼저 한번 먹을게요. 오리. 이건 양이 진짜 많아요.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건 뭐야? 맛있는데? 뭐지 이게? 여기 그게 천마입니다. 이게 천마예요? 네. 땀속의 보물이라고 할 정도로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이. 와 여기 무슨 막 엄청 큰 막 인삼도 들어가고 한약재 넣고 12시간 동안 끓인 거래요. 12시간. 와 장난이다. 와 진짜 진하고 이건 약간 삼계탕은 약간 그 뽀얀 느낌이면 얘는 약간 살짝 맑은 막 버섯탕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은은하게 기분 좋게 나요. 거부감 하나도 없으나요. 우와. 오리가 이렇게 부드럽나? 원래? 이거 봐, 찢어지는 것 봐요. 얘도 장난 아니야. 우와. 장난 아니다. 일단 오리가 하나도 안 질기고 되게 진짜 쫀득. 이 가슴살 부분 되게 쫀득쫀득하고 여기 살 부분은 진짜 막 얘도 막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막 녹아요.
오돌뼈도 부드러워. 오돌뼈가 오돌뼈 같지가 않네. 이건 뭐야? 나무가 왜 여기 있어? 먹는 게 아니. 네? 아, 네, 알고, 알고 있죠. 아, 네, 저라고 아무거나, 저 다 먹진 않아요. 아니,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사람. 아니, 사이드 중에 닭발이 또 있는데. 아니, 뭐 삼계탕 집에 닭발이 맛있어. 아까 저 인삼주에다 각인데? 아, 안주로 딱 좋다. 죽 한번 먹고. 매운 거 닭발 먹었으니까 이 닭발이랑 이 죽이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와, 죽이 너무 맛있다. 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밤 이렇게 먹는 거 오랜만이다. 맛있다. 흑마늘, 흑마늘 지금 하나 안 먹어봤거든요. 아, 와, 오, 막 봐. 이건 진짜 진짜 에기스다, 에기스. 알싸하게 나는 게 아니라 그 흑마늘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면서 좀 약간 달달해요. 요거는 한번 반으로 싹 갈라서. 우와, 첫 입은 다리. 우와. 약간 진짜 좀 달달해요. 흑마늘 향인가 보다. 이게 되게 좀 특이한 향이 흑마늘 향인가 봐요. 이렇게 중간중간 닭발을 먹어줘야. 이거 하나 더 먹을까? 아, 매울 땐 떡갈비. 삼계탕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애기들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맛. 이거 한 번 먹으면 손을 뗄 수가 없어. 일단 여기 있는 약재들을 살짝 뺄게요. 대추도 시락, 대추도 시락. 큰 부분 싹 뜯어가지고. 아. 이거 얼큰 삼계탕인데 방금 데워다 주셨어요. 작업. 개인적으로 저는 셋 중에 하나밖에 못 먹으면은 미역? 미역 먹을 것 같아요. 이래서 여름에 이렇게 먹는 건가? 왜냐면 약간 몸이 뜨거우면은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 클리어! 제가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오리 죽이거든요? 여기다가 오리를 넣고 끓여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오리백숙도 죽을 한 입. 우와, 장난 아니게 진하다. 아, 에기스다, 에기스. 진짜 진해요. 너무 진해. 이거를 오리를 이 에기스 국물을 싹 넣고 아차! 끓는 동안 미쳤어, 미쳤어. 와, 이게 죽이지. 화 풀고 있어, 이거. 얘도 이렇게 죽처럼 발라가지고 같이 먹어야겠다. 우와, 이거 닭껍질. 여기다 이렇게 살짝 올리고 이렇게. 아, 오늘 닭죽 진짜 중고등학교 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닭죽 많이 먹은 적 처음이에요. 이제 한 솥을 혼자서 다 먹었으니까. 진짜 삼계죽은 진짜 삼계탕에다 끓여 먹어야 이 맛이 납니다. 와,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약간 느끼함이 없긴 한데, 느끼한 건 없고 그 되게 고소한데 여튼 뭔가 상큼해져요. 와, 알마늘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짱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 흑마늘. 우와, 이걸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떡갈비나 먼저 먹을까? 이거 흑마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향이 엄청 강해. 흑마늘 향이. 너무 맛있다. 마지막 한 그릇밖에 안 남았어.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육식차로 즐기는 제우차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단오날 날 드시는 전통 한방차인데. 아, 임금님이 된 기분이네. 일어나라. 아니, 저게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쩔쩔이 뭐예요? 아, 저희 지금 강아지, 지금 고양이용으로 나왔는데. 어, 진짜요? 네. 그럼 나 사가야겠다, 우리 고양이들. 제품인데. 아, 세 3회용으로 다. 아,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에 친구. 아. 뭔가 약간 맨날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맨날 눈치 보고 미안하고 그런데 반려동물 주면은 되게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우와. 아. 이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긴 한데. 삼계탕 먹고 후식으로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다. 네. 아, 아 뭐가 아니, 뭐가 또 있네. 여기서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드셨다 이제 알마늘 무침. 아, 이거 아까 먹었던 이거예요. 맞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아까 식단주로 드셨다. 아, 그 인삼주. 네, 맞습니다. 집에 갔어서. 아,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곧 여름에다가 봄날인데 다들 뜨끈한 삼계탕으로 이렇게 몸보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여름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사철 언제 먹어도 되게 좋은 보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